음식과 옷을 만드는 도구의 변화로 달라진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봅시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음식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토기를 사용하여 따뜻한 곡물이 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시로를 이용하여 생선이나 떡을 쪄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마솥으로 쌀을 골고루 익혀 먹었습니다. 요즘은 전기밥솥을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밥을 먹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옷을 만들려고 다양한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락바퀴로 식물의 줄기를 꼬아서 실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틀에 실을 올려놓고 서로 엮어서 옷감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계와 재봉틀을 이용하여 옷감을 빠르고 편하게 만들었습니다.